조국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교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줘서 아들이 A학점을 받았다. 요즘 국민학교 아들 시험도 부모님이 대신 못 쳐주는데 대학교예요. 보시죠. 조국 부부의 아들이 조지 워싱턴 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봤는데 아들 시험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6년 11월 1일 아들이 내일 민주주의 글로벌 2회 온라인 시험 봐요. 아빠가 준비됐으니 보내라. 준비됐다는 I'm ready. 난 준비됐다는 거예요. 보내라. 문제 보내라. 뭘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자 아들이 시험 문제 10개 사진 찍어서 보내주자 조국 부부가 당신은 이거 풀고 난 이거 나눠 풀어서 아들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아들이 아빠 시험 또 치니 대기해주세요. 아빠 준비됐다. 뭘 준비됐다는 거죠? I'm ready. 시험 문제 보내라. 공부를 했다는 건가요? 다만 휴대전화는 가독성이 떨어지지 잘 안 보이니까 이메일로 보내라. 이메일로 보냅니다. 아들은 A 받았어요. 아, 이게요. 안영환 의원님도 네. 장성한 자녀가 있지만 혹시 시험 문제 대신 풀어준 적 있을까요? 능력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저걸 보면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 참 교수 엄마 아빠를 둔 아들은 참 좋겠다. 그래도 예, A학점 예. 받았어요. 두 번째. 그런데 어느 교수 부부가 자식 시험을 대신 쳐준 부부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아마 두 사람은요, 저 조국 씨 부부는 A학점을 안 받고 C학점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또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망신이죠. 아마 A학점 받고 두 부부가 하이파이브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예. 저건 정말 불공정 행위예요. 미국에서는 저런 걸 굉장히 심하게 따집니다. 지금 뭐, 저기 뭐, 유시민 씨가 어디 나와가지고 저것은 무슨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이야기 듣고 해도 된다.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다. 오픈북이라면 자기가 자료를 찾는 겁니다. 예. 딴 사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서 엄마 아빠 시험 대충 쳐주는 건 완전 불공정 행위입니다. 유시민 씨도 좀 사고가 이상해요. 있을 수가 없는 예. 거예요. 근데 이거 오픈북 시험이므로 엄마 아빠가 해줘도 괜찮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 전공 교수한테 써달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코미디 같은 일 벌어졌고요. 게다가 이제 두 부부가 정말 아들 사랑이 지나쳤는지 저는 이번에 보면서 참 자식 사랑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 부산 의료원장 관련해서 노환중 씨 관련해가지고 장학금 600만원 받은 거 예. 보고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경로를 했습니다. 예. 왜냐면요. 600만원을 받은 거 이제 다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첫 번째 장학금이 다 떨어지니까 부산 의대에서 해당 교수가 사비로 조국 딸에게 장학금 준 겁니다. 노환중 교수가. 자, 조국의 딸이 아니었더라면 사비 털어서 장학금 줄 수 있는 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설사 조국의 딸이라 하더라도 뭔가 기대한 게 없으면 600만 원을 잘 사는 집 딸에게 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검찰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죠. 게다가 이제 재미있는 말이요. 이번 조사 결과 나온 건 앞에는 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노환중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딸에게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받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 다른 학생들 알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면서 가난한 학생들 제끼고 자기 사비 털어서 가면서까지 조국 딸에게 줬고 또 이것을 아빠한테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빠한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강심장이자 모름치한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야, 다른 학생들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비밀로 해달라. 네. 근데 아빠 조국 수석이 이걸 전해들었다. 입단속 이걸 전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사랑이 과도하고 과유불급입니다. 정말. 저는 이제 이번에 아들 시험까지 봐준 거 보면서도 코미디인데 여러 가지 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그래도 조국 씨 하면은 한국의 셀럽이었는데 알려진 인물이 저렇게 이민 사고 썼다는 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1월 1일 정초부터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해 주신 부분. 노환중 교수가 본인의 자리를 청탁하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의 딸의 장학금을 조국 측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거 뇌물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시험 쳐준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건 충격적인 얘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들어보시죠. 한 문항이 한 20개 되는 쪽지 시험이라는데 예. 그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 오픈북 시험에서 뭐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조지...
자, 부모가 아들의 시험을 대신 쳐줬고,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들의 입시 비리에 등장을 하는데, 청와대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걸 다 보고도 옹색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윤 전 수석이에요. 태산명동의 설필, 수사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결과이자 대통령 인사권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옹색하다. 부모가 아들의 시험을 대신 치고 지금 현지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연루됐는데 이게 옹색하다라고 청와대는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까지 더 이상 언론 플레이하지 마라. 이게 청와대의 윤도환 수석의 논평이에요.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다. 선미만 11개다.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되는데 옹색하다니. 이게 문 정권의 도덕성인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청와대를 질타했어요. 얼마나 더 장대하게 비리 저질러야 성이 차실까? 대통령 임명권 그거 너희들 것 아닌 국민이 준 것이다. 논평이 이 지경인 것 보니 청와대마저 PK 친문 실세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것 같다. 식상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진중권 교수가 또다시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정말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모습들을 보지 못했던 기억들이 문득 떠오르네요.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정도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태산명동 서일패처럼 태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얘기했는데 자꾸 나니까 고작 쥐 한 마리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드러난 11가지, 12가지 혐의라고 하는 게 청와대가 보기엔 별것 아닌 거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5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청와대가 다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뇌물죄도 적시돼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개인 가족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장 등에 대해서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심각한 범죄 혐의들이 적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조금 전에 조지 워싱턴 대 얘기했는데 네. 조지 워싱턴 대에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던 한 공유정치연구소 대표의 인터뷰가 오늘 한 조간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징계위에 회부되고 정화까지 맞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공소장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의 한 교수 부부가 우리 대학에서 있는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아, 그 사람들이 뒤에서 몰래 봐줬대.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에 떨어지는 건 어떻게 감당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조금 전에 나왔던 위조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서류만 위조한 게 아니라 조지 워싱턴 대 미국에서 아들이 받았던 장학금 서류가 있는데 이 장학금 증명서까지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위조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입시에 활용했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 대학의 업무를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터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밖에 해명할 수 없는 건지 예.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성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인지 새해 벽돌부터 안정감만 예. 저는 청와대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건 점잖게 이제 재판부의 결과 한 달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사실 검찰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일 뿐이에요. 자기 부하 직원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왜 부하 직원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청와대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고 현재 청와대 행태 자체가 너무나 옹색합니다. 예.